재앙과 재앙을 막는구나. 맹주님은 백성들을 정말 아끼시나 봐요. 어쩐지 대업의 기운이 느껴지십니다. 그럼 뵈러 갈까? 맹주님. 소혁, 기다렸네. 드디어 왔군.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게. 네. 맹주님! 아란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렇게 붙을 줄 알았지. 소혁, 잠깐 갈 데가 있어. 무슨 일이지? 일단 따라가 볼까? 세류감을 찾는 건가? 누구한테 줄까? 여병두님, 이건 천복맹에서 먼저 조사한 일이니 양보하시죠. 공장령은 곧 청룡회의 일이오. 미안하지만 따를 수 없소. 그 말은 검을 빼앗으시겠다? 주인 없는 검이니 뺏는 것도 아니오.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주인이 되겠군요. 3초씩까지 봐드리겠소. 요 나라를 코앞에 두고 중한 사람끼리 칼을 겨누니 요 나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무의미한 싸움은 그만두시죠. 저 여인은 제가 데려가 세류검의 행방을 알아내겠습니다. 단서가 나오면 두 분께 알려드리죠.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겠어요. 가자. 이맹주님을 믿겠습니다. 우와! 옆집 주님은 천하 삼행 중 하나인... 방금은 진짜로 위험했어요. 근데 우리 말리사한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아라는 이맹주님께 여쭤볼까요? 맹주님께선... 옆지추, 공무어, 이옥당은 타고난 운명이 있네. 하나.
대리사가 맡기로 했는데 청룡 나열관과 관련이 있는 자니 전하를 위해 청룡회가 나서야 한다. 맹주님, 여병기 아율란을 신문했지만 그러니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다뇨? 대해선 이맹주님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전해주시게. 소현, 무슨 일이시죠? 부맹주님께 이맹주님의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부맹주님, 부맹주님을 뵙습니다. 당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맹주님, 여명등이 수축하신 17명 알아봐요. 바꿔야 하나? 내 의견도 여병도님과 같다고 이맹주님께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긴데 양맹주님은 신고홍은 그런 분을 드디어 아니에요. 흉내만 내는 이 나라에는 신분? 이 강호에는 치열한 싸움 외에도 다양한 강호 신분이 있습니다. 소엽은 활력을 소모해 강호 신분을 체험하고 다양한 보상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술시에 영웅룡 맹주님, 아무래도 두 분이 그럼 천하제
사실 서움 소재 실황금 연주를 직접 듣게 되다니. 완화라고 부르세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언젠가 저도 제가 가진 건 전부 아버님 덕분이죠. 완화 소자가 해 검은 옷에 요나라? 잠시만요. 완화 소자 혼자서는 믿을 만한 사람 일단 묘묘 극장에 가